이거 프로 써있으니까 뭔가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. 약간 축구 아파 보이는 거 보이죠? 얘는 근데 너무 편해 보여. 일본은 좀 이런 거 많이 썼더라고. 일본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금액 진짜 이렇게 17,930 유로 가격이 얼마야? 퓨처 최상위가 27,500원. 제가 또 일본까지 왔으니까 이거 축구화 이거 색 제가 세 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지금 여기 배경이 색다르죠? 여기 오늘 도쿄 왔어요. 도쿄. 여기 시부야가 어디지? 여기 제가 어렸을 때 추억, 여러분도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일본 축구의 모든 용품을 파는 카모 스포츠라고 있어요. 카모 스포츠. 그거 제가 초딩 때나 이럴 때 엄청 어렸을 때 많이 왔던 기억이 있는데, 일본으로 훈련을 오면은 그래도 용품 같은 거 엄청 많이 샀단 말이야. 오늘 시부야 카모샵에 들어가서 저도 좀 사고 싶은 것도 좀 사고, 한국에 없는 거 많으니까 새로운 아이템들이 있는지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전층으로 다 되어 있을 거예요. 전층으로 다 축구용품종으로 되어 있고, 여러분들 여행 왔다가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와서 제품을 구경해봐 좋을 것 같아요. 여기도 메시로 시작을 하는데 1층은 역시 아디다스로 다 되어 있네. 아디다스 나이키 다 되어 있네. 근데 이게 뭔 일이야? 일본 국가대표 매장 바로 옆에? 아, 그러니까 이 일본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금액 진짜 이렇게 인정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. 얘는 17,930. 옛날에 요 카모 가방이 저 초등학교 때부터 있던 가방이에요. 컬러별로 다 있고. 이러고 좀 정말 좀 말했다. 일본은 좀 이런 거 많이 신더라고. 어떤 기능인지 모르겠는데 유명하대요. 타비오 양말을 많이 신더라고. 타비오 양말도 예전에 좀 신어봤었는데 땀 차는 느낌이 좀 있어. 그리고 발이 미끄럽다고 해야 되나? 땀이 차는 거가 좀 있어서 좀 안 맞더라고. 이 일본에서 좀 많이 신는 거 같더라고요. 일반인들은 좀 많이 신는 거 같아. 이것도 한 2만 원대 할 거예요 가격이. 맞죠. 다 알죠, 저. 아, 종아리가 좀 부어. 종아리 슬리브를 사고 싶은데. 이거 하나 사갖고 와야겠다. 일단 이거 한번 사보겠습니다. 이거 하나 사고. 진짜 이렇게 잘 돼있어. 스타킹도 진짜 이렇게 많이 다 되어있고. 저희 채널에서 좀 많이 하고 있죠. 잠스트. 그 잠스트 보대가 일본에서는 엄청 유명하거든요. 한국에서도 유명하죠. 종아리 슬리브. 아, 잠스트 걸로 가져갈까? 제가 지금 종아리가 좀 안 좋아서 종아리 슬리브를 몇 개 다 착용하고 좀 신어보려고. 비교 좀 해보면서.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. 일단 우리나라도 보면 매장 이제 카포, 사카 이런 매장들, 우리나라 큰 매장인데 일본은 확실히 이제 규모가 틉니다. 그래서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겠다. 여기 이제 푸마네. 푸마. 이번에 맨시티 왔을 때 선수들 카모 가방들. 이름이 잘 돼있어. 그게 애들 풋살아들이 이렇게 잘 돼있어. 푸마권 제가 뭐 워낙 많이 신고 있으니까. 근데 오시면은 진짜 다양한 것들을 많이 신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거 가격이 얼마야? 가격이 퓨처 최상위가 27,500원. 일본은 약간 미진없이 역시. 아, 이번에 프레이터 출시했는데 프레이터 이 완전 여기 레전드들 다 있네. 여기. 와, 보이들 개많다. 저는 오늘 이제 아식스 축구화를 한번 신어보려고 하는데 아식스나 미지노나. 근데 아식스 축구화 한국에 안 팔잖아? 일본 오시면 또 이런 것들 한번 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뭐? 이런 건 뭐야? 야스다. 이거 어렸을 때 옛날에 야스다 축구가 있었는데. 블랙이마이트 이런 거 신을 것 같아. 저는 화이트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신을게요. 아식스 축구 난생 한 번도 안 신어봤어. 290? 290? 야. 이거 프로 써있으니까 뭔가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? 우리 이제 풋살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인도어가 없어서 되게 많이 고민하시는데. 와, 인도어도 다 있어. 다 깔려있어. 땡큐. 290? 프리스탠드. 이 축구화가 와이 볼 넓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나 봐. 지금 제가 신었을 때 80 신어 90 신거든요. 와, 근데 좀 볼이 좀 작은데. 기장은 맞는데. 그럼 아까 저거 와이드를 신으면은 잘 맞을 것 같긴 한데. 오. 와이드. 하이. 굿. 와, 이거 뭐야? 와, 축구 미쳤다. 이게 오늘 새로 나온 건데. 이게 하이가 높아지고 그 볼도 넓대요. 근데 이게 너무 잘 맞아. 약간 축구 아파 보이는 거 보이죠? 얘는 근데 너무 편해 보여. 가격이 지금 16,000. 일단 신어봤는데 다 좋아서 일단 구매 해보겠습니다. 일단 뭐 용품들이나 옷은 엄청 많은 것 같아요. 축구화도 많고
한번 오시면은 소소한 제품들을 살 수가 있다. 근데 저는 아시스 축구화를 한 번도 내 발에 신어본 적이 없었는데 아까 제가 산 거 있잖아요. 그게 와이드 핏인데 신어봤는데 너무 잘 맞는 거야. 아시안 체형에 맞게 발을 제작을 했겠죠. 일본에 이제 축구 용품샵들이 진짜 많은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 도쿄 관광 되게 많이 오시잖아요. 저도 여기 오시면 그냥 축구 카모샵이라 치면은 도쿄가 아니어도 오사카도 있고 주요 도시에는 이 축구 카모샵이라는 곳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와서 한번 구경을 하는 건 진짜 강추. 그리고 축구화도 아시스 같은 거 한국에서 못 사니까 또 싸게 구매할 수도 있고 뭐 구매량이 그런 것도 많은 것 같긴 한데 또 와서 신어보고 사는 것도 틀리니까. 여러분 이제 호텔 돌아왔습니다. 제가 일본 와서 샀던 제품들 제가 하나하나씩 한번 리뷰를 한번 해드릴게요. 첫 번째로 엄청 너무 좋았던 아이템들이 있어. 이 컴프레션 삭스라고 하나요? 이제 그 이제 슬리브 있죠? 이런 것들. 이거는 제가 이 제품을 4,950원. 제가 한 2-3일 정도 신고 다녔습니다. 신었을 때 좀 느낌은 바닥이 좀 땀 찬다?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축구할 때 좀 안 적합할 수 있다 좀 생각이 들었고 제가 잠깐 신었는데 보이죠? 이렇게 한두 번 신었었는데 벌써 부풀하게 이렇게 말이 일어나. 뭐 요쪽 느낌은 되게 좋았어. 그리고 두 번째 이 잠수트 슬리브 같은 경우는 2,860엔에 제가 카머 스포츠에서 샀고 사이즈는 LL 사이즈였어요. 제가 키가 187이에요. 저한테 딱 맞는 사이즈였어요. 여유 있게 맞는 사이즈였고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좋았어. 이거는 저 이제 계속 신고 다닐 거야. 이게 점점 조이는 강도가 밑에서부터 쫙 틀려져요. 저 원래 이렇게 불편해서 이런 거 되게 안 차는 스타일인데 이거 한번 착용하고 나서 너무 좋았다. 일상에서도 차면은 종아리 이런 근육의 피로도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줄여준다. 그리고 부상 위험도 확실히 줄어들 수 있다. 이런 슬리브 제품들이나 컴프레셔 삭서들이 왜 많이 나오는지를 전 이걸 한번 신으면서 다 느꼈어요. 그리고 제가 샀던 게 이 물집 보호대. 물집 볼 때 아직 물집이 안 나서 아직 모르겠는데 한번 물집 보호대 한번 제가 나중에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원래 제가 예전에는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. 이런 신발끈 컬러. 신발끈이 약간 뭔가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어요.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제 끈 풀리는 거에 좀 방지가 된다. 그리고 제가 이제 샀던 거 이번에 아식스 이게 뭐 이름 모르겠어요. 뭐 창 같은 경우는 이게 맨땅용 HG라고 하죠. HG인 것 같아요. HG인 것 같고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깔창 같은 경우도 이거 보면 촉촉하게 논슬립 재질이 들어간 거거든요. 그리고 저는 대박이었던 게 그 전에 원래 제가 영상 보면 다른 거 한번 신어보겠다 이거 한번 신어봤잖아요. 이거 이게 와이드 제품이거든요. 와이드 볼 사이즈들이 세 종류로 나눠져 있더라고. 요 시리즈만 볼 넓은 거 그리고 중간 얇은 거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볼 넓은 거 같은 경우는 일단 볼이 넓어요. 볼도 넓고 그리고 이 높이 여기의 높이도 높아요. 그래서 신어보는 순간 겁나 편하더라고. 그래서 제가 한번 한국 가서 이거 한번 신어보면서 리뷰 한번 남겨보려고 갖고 왔어요. 근데 바닥이 좀 뭔가 하드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운동장에서 한번 리뷰를 하면서 한번 찍어보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또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. 미지노 같은 거 딱 보니까 막 30% 막 40% 세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제품들 사이즈 있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서 득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 쓰던 카모 축구화 가방이에요. 축구화 가방. 그래서 이 축구화 가방은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놓고 딱 놓고 트렁크에 놓고 이렇게 다니는 거. 요새.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나서 카모색이라는 거 이거 축구화상 원래 주고 했는데 지금 팔더라고요. 지금 17,000원인가? 그 정도 팔더라고요. 그래서 15,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요거 제품 제가 또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또 여유있게 샀기 때문에 3개 샀으니까 댓글 달아주신 분 요거 3개 제가 선물 드릴게요. 또 일본 와서 또 여러분들 선물도 챙기고 제가 또 챙겼습니다. 검은색 이제 축구하면서 뭐 스타킹이나 양말이나 뭐 축구 바지나 이것저것 이제 구매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신어보고 좋은 거 안 좋은 것도 추천해보고 그리고 선수들한테도 물어서 요즘 이제 핫하게 잘 사용하고 이런 제품들이 뭐냐 안 좋은 제품들이 뭐냐 이런 것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한번 드리겠습니다. 계속 문의 주세요. 그러면은 제가 하나 신어보고 써보고 입어보고 하면서 리뷰 많이 하겠습니다. 아무튼 영상 끝.